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다음 달 한국은행도 금리를 낮출지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 상황은 섣불리 미국을 따라갈 만큼 간단하지만은 않은데요. 미국 금리 인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부 송무빈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 기자, 미 연준이 단숨에 금리를 두 단계나 낮췄지, 이른바 빅컷을 했는데 우리도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겁니까? 네, 연준의 이번 결정은 금리 인하로는 4년 6개월 만이고 통화정책을 긴축에서 완화로 방향을 튼 걸로 보면 2년 6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고금리와의 장기전에 지친 개인이나 자영업자들은 반가워할 만한 소식인데요. 들어보시죠. 지금 한 8억 정도 되고요. 한 300 가까이 됩니다. 미국 내린 것과 같이 빨리 좀 내려줬으면은. 일단은 손님이 없어요. 나가는 거는 고정적으로 다들 집집마다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부터도 안 쓰게 되죠. 네, 뭐 금리를 좀 낮춰달라 이런 이야기 같은데 한국은행이 이제 고삐를 좀 풀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다음 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건 맞습니다. 한국은행은 외국인 자본 이탈과 환율 불안을 막기 위해서 미국과 금리 인상 보폭을 숨가쁘게 맞춰왔는데요. 연준의 빅컷으로 한미 금리 차가 역대 최대치인 2%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좁혀지면서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는 게 금융권 분석입니다. 한은도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환율 안정에 긍정적이고 국내 물가와 금융 안정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면서 반겼습니다. 네, 우리 소비자 물가도 한 2%대로 내려왔잖아요. 그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뭐 기정사실화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물가 측면에서는 이미 지난 4월부터 2%대로 내려와서 여건이 마련된 건 맞습니다. 내수 부진 탓에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로 역성장한 것도 금리 인하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발 가계부채가 문제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뛰고 대출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이 늘면서 쉽사리 금리를 낮출 수 없게 된 겁니다. 가계부채는 8월에 정점을 찍고 9월 들어 다소 누그러지는 분위기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서울 집값 상승세도 여전합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미국과 같은 빅컷은 쉽지 않을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에 열린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 회의에서도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 11일이죠. 아마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출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국 가계대출을 얼마나 잡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군요. 자,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